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뭐 셀카 찍고 야단 법석 지우 다니고 하더라도 그냥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정치판에 비교적 한 30년 할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보네요. 낙관적으로 안 보겠죠. 이 사람들은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0년 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총선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대충 알 겁니다.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아마추어들이 그냥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선거가 어떻게 결판 나겠구나 이렇게 보니 감이 있겠죠. 이 보시게 되면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지. 무슨 공당의 공정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의료 대란 등 중요 국가 정책 대안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감을 안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정치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을 발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 등 중요 국가 정책 대안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습니까? 참다 참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그래가 선거 안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총선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문제에 이름 침묵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본인 재임 중에 일어난 세 번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만 나겠나?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한 건 문재인 정권 때 모두 눈치 보는데 그리에 나가 대여투쟁한 거였다. 그때 니들은 어디에 있었나? 주객전도가 따로 없다. 또 가처분 파동 일어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군지는 뭐 지칭을 안 했지만 아마 도태우 후보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 호불호가 뚜렷이 나눠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말을 다루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내가 뭐 압박에 넘어갈 사람 아니고 내가 볼 때 홍준표 시장처럼 현안 과제에 대해서 발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동안 굉장히 말을 아껴온 거죠. 총선과 관련해서. 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 선거판에 30년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몇선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대선까지 앞지게 되면 큰 선거를 여러 번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일 거 아닙니까?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실컷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업계에는 노하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은 그냥 정치 초년생들인 겁니다. 셀카 찍는 이런데 표가 다 자기 표가 아니라니까. 홍준표 여름 시장이 2020년 4.15 총선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창원, 창녕 갔다가 무슨 뭐, 예, 어딥니까? 또 뭐 양산 갔다가 나중에 하다하다 돌아가지고 수성구에 여러분들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 그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내가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 황교안 씨가 응? 이렇게 폼을 잡는데 그냥 당대표란 것이 뭐죠? 당대표란 것이 그냥 목이 목숨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그냥 선거에서 지면은 그 다음날 이름들 자리 빼야 되는 것이 당대표다. 파리 목숨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너무 폼 잡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오랫동안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숫자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숫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강하게 부정선거 말했으면 아직도 좋아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4.15 총선 마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자유당 때쯤 뭐 부정선거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인천광역시당에 가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있고 하니까 의식해서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도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는 거죠. 하태경 씨 하처럼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도 앞뒤를 재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대단히 유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행간의 뜻을 그렇게 저는 이해한 겁니다. 나는 5.18 군부독재 저항운동으로 높이 사고 그 정신을 늘 존중해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견도 사라지고 5.18 정신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성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 문재인 정권 때 거리투쟁까지 싸잡아 막말로 몰아간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 지도부는 뭘 했습니까?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자신은 뭘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거리투쟁하며 내뱉던 다소 거친 언사를 꼬투리 삼아 공천취소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정당이 할 짓은 아닙니다. 아마도 도태우 후보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좌파 정권 시절 눈치 보며 부역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우파 아스팔트 투쟁을 비난한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우리 당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자유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당이 어쩌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공천에 목매여 아무도 말 안 하는 공동묘지의 평화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공동묘지의 평화. 아주 참 시적인 표현이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민감한 시대에 이 정도 이야기하기도 힘든 겁니다. 예. 이 정도 이야기를 예. 정치인 가운데 누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특정인에게 특히 뭐 순백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적 논평을 하는 그 부분의 가치를 내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선을 그렇게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논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판을 잘 아는 겁니다. 국힘당의 포지션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 차지하면 땡인 겁니다. 구한말에 고관대작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침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 전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국힘은 왜 선거 부정에 철두철미하게 은폐 모드를 취했는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보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서울 오르락거리면서 부정선거 입 다물게 될 때 함께했던 2020년 총선 백서팀인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양석은 장동혁, 김병욱, 신계용 등과 전국을 다니며 2020년 총선 패인을 분석한다며 우리 위원장들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말도 못 꺼냈던 자입니다. 그나마 대통령과 친하다 알려진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위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물밑에서 정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당연히 도태우 변호사님은 못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왜들 부정선거에 발작들일까요? 선관위 여러 위법이 확인됐고 해킹 가능성이나 투표지 불리기 조작 가능성 다 확인됐는 말입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여당이 아니라 조정훈당, 윤희숙당, 김건식당, 최재형당, 장도행당, 오시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총선 패배하고 또 총선 백서팀 꾸려서 아스팔트 거구와 선긋기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전국의 총선에 패배한 것이란 분석한 인간들이 또 떠들 것입니다. 등장인물만 바꿨을 뿐이고 이준석, 김종인 역할하는 장동혁, 조정우, 윤희숙 등등 아주 그냥 180시즌 볼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느낀 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달리 정치판을 그래도 직언글에서 볼 수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여러분 이야기인 겁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폐색이 찢다는 겁니다. 배색이 어마어마하게 찢다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서 그렇게 과감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색이 찢다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무책임함과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부정직함이 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먼저 두고 그 사람이 뭐 배신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의견을 보는 겁니다. 의견을. 그 사람은 배신자니까 그 사람 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판세 분석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선수 기죽이는 일이라서 제가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선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여러분 거짓과 위선의 달인들이고 어차피 모략과 이런 계략과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늘 제가 강조하다시피 우파적 등목이라는 것은 점진적 개혁과 개선이고 그다음에 정직이 어뜸인 겁니다. 그런 도덕적 우월성이 좌파들을 압도하고 남는 그 중요한 덕목인 정직과 점진적 개선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중에 총선 패배하고 총선 백서팀 꾸려가지고
또 이름들 어디서의 이유를 들러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회색이 어마어마하게 찢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진원지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은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허우대는 어마어마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을 은폐하기로 결정한 순간 본인의 운명도 결정됐고 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형극의 길로 그냥 내동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 여론이 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볼 때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항상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가장 이름 그렇게 하면은 식솔들이 고생하고 기업의 회장이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개했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저를 보고 표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산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더불당은 선거구마다 큼직한 플러스값 통합당은 선거구마다 큼직한 마이너스값 한심한 사람들 이런 선거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표만 달라고 합니다.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무대책입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값 그래프는 한쪽에 표를 듬뿍 집어넣게 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불당이 부산 광역시에서 최소 차이값이 플러스 6% 15% 최대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4 최대 마이너스 14%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 더불당에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투표제를 듬뿍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부산 가가지고 표 주세요. 표. 어? 표 달라고. 물론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셀카도 찍고 표도 얻어야겠죠. 그러나 서울법대 출신들이 보이는 그 부정직함과 그 오만함과 그 여러분들 무책임함에 대해서 나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일을 서울법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진짜 이런 벌 받을 겁니다. 다음에. 국민들을 이렇게 뭐죠? 형극의 길로 내밀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두고 어떻게 이런 선거를 2년 동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까지 하나 못 바꾸는 그 이름들 무책임한 정권이 윤정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작을 했을 때 사전투표로 조작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차이값이 좌우대칭이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값 크기가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사전투표 양일사의 조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실상이지 않습니까? 서울 중 성동갑의 조작 실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조 투표지를 4.15 총선에서 13,871표를 쑤셔 넣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보합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7.2%를. 서울 중성동구갑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41,612명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몇 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발표했습니까? 55,482명이 왔다고 발표했습니까? 몇 표를 선관위가 쑤셔 넣었습니까? 13,871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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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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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표당 한 표를 쑤시는 겁니다. 이 짓을 선거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안 한다. 그렇게 믿어야겠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3196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1674표를 집어넣은 걸 추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가 9589표인데 가짜가 3196표니까 4장당 1장이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가 32,023표니까 가짜가 1674표니까 4장당 1장 25%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다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를 이용해서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 조사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를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에는 몇 프로가 참가했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21.93%가 선거에 참가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몇 표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까? 29.15%가 나와 발표 사전투표율이 29.1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21.93% 얼마를 뭡니까? 예, 뻥튀기를 한 건 7.2%를 뻥튀기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2%가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는 13,871표인 겁니다.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전투표자 수 개수 투표장 단위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다 준비되어 있고 10번 이상 돌려봤고 돌려본 사람들이 다 지금 남아있을 것이고 돈 안 들고 국민들은 여전히 사전투표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위조 투표지 만들 수 있고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은 정직한 선거가 될 거다. 그게 서울법대 출준인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셀카 열심히 찍어라.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선거 지면은 그날로 그냥 짐 싸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누라 돈 잘 버니까 뭐 본인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들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입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작을 이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4.15 총선을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예. 이게 뭐죠?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미친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값이 큽니다. 예. 그걸 수정하니까 왼쪽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20년 4.15 총선 예. 사전투표 득표 조작 수정치 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조작을 선관위 자료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이값이 여러분들 더불당 박성준 플러스 12% 미래통합당 지상우 마이너스 14%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빨각이 된 거죠.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조작 규칙을 찾았으면 뭡니까?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 예? 대한민국 선거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가짜표를 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 가짜표를 넣을 건지 예? 아니면 뭐 화끈하게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50%, 조작값 33%, 조작값 25%, 조작값 20%, 조작값 25%가 이러면 어떤 선거입니까? 2020년 4.15 총선이고 조작값 33%가 어떤 선거입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만드는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후보의 득표수는 모두 다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대통령이 다 덮기로 결심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냥 4월 10일 총선 결과도 다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를 뭡니까? 밝혀낼 수 없을 만큼 밝혀낸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다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나오네요. 2020년 총선 선관위 발표 다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죠. 뭐. 완전히 열병식 하는 것처럼 더불당을 쫙 불렀어. 지상호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뭐죠? 완전히 다 규칙을 찾아가 복원을 하니까 조작되지 않게 만드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4%,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북조선이 아닙니다. 과천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미친 나라에 다들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아주 경악하는 겁니다. 이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이걸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방송에 30분만 들으면 뭐죠? 알 수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냥 뭉개야 되니까 뭉개는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뭐 실망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수순하지 않고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좀 잘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고대인들이죠. 고대인들. 과학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거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고대. 고대인들입니다. 그냥 주술하고 사바사바하고 뭡니까? 무당불러 구타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과장이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숫자란 것은 그냥 과학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다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 이런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 각자 집어넣어. 예? 4.15 총선 투자 세 당당 한 장 가짜 입어 이번에 화끈하게 이겨야 되니까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 집어넣어 이렇게 조작값 50% 33% 25%만 정하면 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이 결과란 것은 뭐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